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공휴일 중에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드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언젠가요? 바로 스승의 날인데요. 아, 예. 제가 27년째 저도 학교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 스승의 날 되면 뭐 요새는 뭐 학생들이 스승의 날 때 뭐 이런 거 없어요. 단지 이제 제자들이 졸업한 제자들이 이제 뭐 좀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피차 뭐 서로 사실 저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좀 없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 아시죠? 알죠. 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진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권의 현실 우러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등한 인권,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이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이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 스승의 날,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우리 사회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그 어려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 좀 고민하려고 하는데요. 네, 언급하신 의미를 정말 진정으로 되짚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더 이상은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정성국 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최근 교권 회복 간담회 뭐 이런 걸로 굉장히 분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안타까운 일도 많이 발생을 했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네. 판단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 이 교권 침해는 그 오래 전부터 방송에도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만 들면은 그 스마트폰을 들고 여선생님 앞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맞습니다. 그 부분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도. 이게 어떤 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아주 그 부분적으로 국한적으로 있는 예외적인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그 뭐 교육 당국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뭐 이런 교권 침해가 있긴 하지만 좀 심각하게 우리 학교 현장에 많이 침투되어 있는 데 대한 어떤 체감은 교원들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 이 서희초 사건을 통해서 이 일들이 정말 이제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래 어찌 보면 그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까지의 일이 되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번에 이 뭐 법도 제정되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집회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교원들의 그 의지만고 되는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민들께서도 학부모님들께서도 아 지금은 너무 좀 우리가 심한 상황이고 이것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교육이 무너지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가 빠져서 지금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좀 형성되었고.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어떤 정부 당국도 이제 교권 대책을 위해서 나서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 측에서도 사실 아까 회장님께서도 이게 일상적인 것이 예,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아예 저거 뭐 어쩌다 저런 경우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드문 경우가 아닐 정도로 한국교총도 문제의식은 충분히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이 안 돼서 문제제기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늘 했습니다. 늘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된 거군요. 예, 근데 한 가지 성과는 있었습니다. 뭐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7월에 이제 취임식을 하고 예. 네. 그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이제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는 법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작년 12월에 통과가 되어서 올해 6월에 실시가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법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유 교수님 그 생활지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법적 근거가 없어 놓으니까 이제는 법을 만들어야 될 시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생활지도라 하면 예를 들면 예. 수업 시간에 휴대폰 가지고 일했을 때 예. 휴대폰 못 보게 한다든지 예. 예. 그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 싸웠을 때에는 그거를 나무랄 수 있는 예. 그러한 예. 문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예. 조항이 들어가서 법으로 이제는 정해지지 않으면 예. 이제는 이건 교육에서 할 수 있다는 당위성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시대라서 통과되어서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걸 느꼈는데 이 법 가지고만은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이 법은 최소한의 장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5월에 저희 한국교총도 많이 주장한 것이 그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그 어떤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요구를 했는데 5월에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럼 올이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총은 계속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한 법도 통과시켰고 또 아동학대처벌법도 만들어라 해서 발의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발의하고 통화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이제 아동학대 면책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번 그 내일 모레 21일에 이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교총도 노력했고 또 물론 교총이 제일 많이 노력했다고 저는 자부하지만 다른 교원 단체들도 이 교권 회복에 대한 열망들은 다 가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게 이제 사실 지금 굉장히 불균형이었거든요. 예. 뭐냐면 학생 인권 물론 학생 인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 학생 인권 중요한데 문제는 학생 인권만 중요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 예. 선생님들의 인권도 아울러 같이 이것이 상호 인권 존중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만 이렇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각이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생님은 가해자, 학생은 피해자 이런 식의 이분법적 시각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 네네.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이 선생님들의 외침으로 이제 그런 시각은 좀 교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 이제 사실 예전에 우리 교수님 선생님이 좀 체벌하는 시대도 있었잖아요. 네네. 저도 저 고등학교 예. 다닐 때는 뭐 제가 얘기는 어떤 선생님인데 유명하신 분에서 얘기 못하겠는데 예. 엄청 맞았죠. 그런데 예. 예.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은 좀 이렇게 가해했다 뭐 이런 이제 인식들이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학생도 인권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번에는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제 인권만 너무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다 그렇죠. 보니까.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는 이제 그 어떤 권리조차 없어진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학생 인권 조례에 휴식권이 있습니다. 휴식권. 네. 그러면 자는 아이를 깨울 수가 없습니다. 아, 피곤한데 네. 자이죠. 그 우리 교수님 수업 중에 자면은 옆에 짝지가 영향을 받죠. 같이 예, 자잖아요. 근데 네. 뭐 대학교 때 성인이라서 가만히 놔두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교육을 받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얘들은 그것이 이 완전히 습득이 된 거예요. 판단하지 않으니까. 네. 늦게 왔다라고 그래도 그거 기분 나빠할 수 있고 예. 저는 자는 건 깨우지 않습니다. 참 아니 뭐 놔둬요 그냥. 그 학생인권 얘기하셔서 그러는데요. 네. 그 학생인권 조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존폐 가지고 뭐 도마다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나고 오늘 뉴스도 좀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물론 찬반 여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것은 찬반 여론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학생인권 조례가 적용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랬죠. 경기도로 시작해가지고 정도. 그리고 지금은 7개 시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시도는 시행 안 하는 곳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 시도 구분 안 하잖아요. 그렇죠. SNS상으로 뭐 다 서로 뭐 이렇게 그래서 전국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이제 휴식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문제가 차별 금지 차별을 할 수 없는 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칭찬 스티커를 칠판에 붙이면 받아보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네, 그렇죠. 칭찬 스티커 네, 네. 우리 저는 받으려고 막 하고 그래서. 근데 그 칭찬 스티커를 붙임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느낌으로 차별 받았다 되면은 그래서 칭찬 스티커를 붙이지 마라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그럼 이제 소지품 검사도 하지 말아 돼 있거든요. 소지품 검사를 하지 말아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요즘 좀 무서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다음 휴대폰도 학생의 소지품을 뺏을 수 있는 권리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봤던 그 여선생님 앞에서 드러놓고 휴대폰을 하는 네.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그게 가능하다고 이제 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학생인권 조례를 강조하다 보면 그 자꾸 이렇게 낮춰라면은 이제 이게 학생인권 조례를 뭐 폐지해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이 발전 속도라든지 교육에 대한 인식이 과연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죠. 지금은 교권을 살려서 학생인권과의 균형을 맞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할 수 있게 하되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선생님들이 좀 우리가 말하는 학생들이 느꼈던 그런 어떤 가해자의 그렇죠. 느낌의 예. 이런 부분 분위기들 이런 분위기들을 이제 우리가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가 저희 교총이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만 2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니까 84%가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학생인권 조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교총이 판단할 때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라고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도에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교원분들 어쨌든 뭐 사기 진작이라든지 예. 회복되는 데에서 이제 여러 방안이 강구가 돼야 하는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교원 평가 관련해서도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예. 어떻게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5년간 예. 작년에 교총장이 됐기 때문에 예. 제가 작년 4월까지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예. 또 2017년, 2018년에 교원평가 업무를 담당한 부장교사였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한국교총 회장이 교원평가 담당자였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런데 그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그 서술형 평가에 예. 학생들이 자유롭게 서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물론 이제 이렇게 걸러내는 장치가 있다 하지만 모욕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다고. 그 해서는 안 되는 성희롱 또는 그 인격 침해. 네. 그다음 선생님으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표현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일부 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수님, 우리가 보통 보면 10가지가 좋은 평가가 있더라도 하나라도 그런 평가가 들어가 버리면 당연하죠. 그것만 보죠. 그것만 보이고 딴 거는 다 보이죠? 무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 받은 충격은 정말 선생님으로서 이제 내가 선생님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늘 교원 평가를 개선하자. 특히 서술형 평가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부총리께서 1년 유예를 하신다고 네.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1년 유예하는 동안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가지고 교원평가가 왜 문제였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점검을 잘하고 살펴봐가지고 완전히 이제 현장에 적합한 안들을 재설계하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궁금증을 가지는 부분이 그럼 이게 폐지로 가는 거냐는 물어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교원단체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들어온 학부모님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학부모님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교원평가가 고쳐져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다 하시는데 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게 그 교원평가를 폐지하는 데 대해서 또 조사를 해보면 학부모님들은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또 여론조사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이 교원평가가 분명히 재설계돼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이게 과연 폐지까지 가야 되느냐는 부분은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폐지까지 교육부도 열어놓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교수도 수업 우리가 예. 평가를 받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관식 기술을 한 학생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사실 좀 거기에서 이 교수들이 좀 상당히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네. 것도 사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물론 민주화라는 그 본물 속에서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평가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부작용이 있으면 바꿔야겠죠. 근데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의 생기부 기재. 예. 일종의 학폭이다 이거죠, 이것도. 근데 이거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사실 생기부 기록은 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다른 이제 교원 노조라고 하는 뭐 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생기부에 기재하면 또 소송이 늘어난다. 학교 폭력도 소송이 좀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 불복하는 거죠, 그죠?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처분을 내릴 때 그 학부모들이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소송할 일들 때문에 학교가 분쟁 현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권 침해도 만약 생기부에 기록하게 되면 생활 기록부에 기록하게 되면 그 불복한 학부모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 학교는 결국 또 학교 폭력과 같이 소송의 장이 늘어나서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걸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이제 교권 침해 사안을 이 심사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아마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기로 법이 결정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있었어요.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법이 통과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사를 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판단이나 그 결정이 좀 더 어찌 보면 학부모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죠. 학교보다는 교육청 단위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소송의 그 비율이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좀 분명히 줄어들고 그 부작용이 작아질 것이다. 그러면 교수님,
학생들끼리 싸운 거를 심하게 싸우고 하면 폭력을 일으키면 생기부 기록에서 퇴학까지 시키는데. 그렇죠. 선생님이 기절할 때까지 선생님을 폭행한 학생을 생기부 기록에서 경각심을 울리고 경종을 울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 그건 당연하죠. 이게 사제 관계에서 친구 간에도 폭력이 심하고 그럴 때는 전학 퇴학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학급 교체. 스승을, 선생님을 그렇게 폭행하고 선생님에게 그렇게 하는 학생을 단지 소송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그래서는 안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생기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학급 교체라든지 퇴학 전학에 관련된 정도가 되면 생활 기록을 기록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거기에 뭐 100% 동의하고요. 사실 학교 폭력이라고 얘기했을 땐 학교라는 테두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의미하는 거지 학생들끼리의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 초중고등학교 쭉 이 인성이 형성되는 그때에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을 받지 못하면 과연 그런 학생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전한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반대하는 정당이 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나는 보셨어요? 뭐 말씀을 드려도 이게 좀 첨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원 단체들이 주장하는 데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님들도 국민의힘하고 이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이 계시는데 이게 합의가 돼야지만 통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 한두 분만 반대를 해도 이게 뭐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생기부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뒤로 이제 이 우선적인 교권사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후에 주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를 앞둘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한 50만 정도 되시잖아요. 맞습니다. 50만 되는 선생님들이 원한다, 전부 원하는 것을 하면은 곱하기 4 하면 200만 표. 가족까지 하면. 가족까지 하면. 200만 표 정도가 날라. 지금 4,300만이 유권자거든요. 그럼 4,300만에서 200만이면 그건 5%예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런 때 압력을 좀 가하셔야죠. 공익을 위한 압력인데. 뭐 사회적 필요도 있고 이번에 좀 교권 사법 관련해서 반드시 좀 통과되고 이제 다음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데 통과가 다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남은 뒤에 과제들도 있는데 내용들 좀 살펴보면 이제 그러면 교장한테 좀 책임을 지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은 것 많죠. 같아요. 그 분리 조치 때문에 지금 좀 학교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 지금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 이게 학생이 지금 교실 안에 있는데. 좀 문제를 일으켜서 학생을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리를 하게 되면 그 학생을 맡아서 가르칠 선생님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 지금 이제 7월 18일에 그때 제가 알기로 서희초 사건이 났으니까 교육부 종합대책이 한 8월 24일인가 그때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40일 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론 교육부의 그 어떤 고시안이라든지 종합대책안들에 보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그 나름 짧은 기간 안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좀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분리된 학생을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인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분리된 학생을 교장실로 보내서 교장선생님 맡아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또 공간을 또 생각해 보면 상담실이라든지 뭐 이런 학교에 있는데 그 상담 선생님들이라든지 또는 뭐 보건 선생님 또는 뭐 이런 여러 선생님들이 본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분리된 학생을 맡아서 그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공간도 잘 없어요. 학교가. 공간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학교장에게 이제 맡기자. 물론 지금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분리한 학생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없으면 우리가 분리를 못 시킨다 하는 거죠. 왜? 분리를 시키고 싶은데 분리를 시켜가지고 보냈을 때 해결이 안 될 때는 분리시키려고 싶은 선생님이 먼저 분리를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먼저 학생들을 좀 맡아서 이 분리 학생을 좀 맡아달라는 이제 그런 이런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들의 말을 좀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들의 그런 표현이 그렇게 하는 마음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해는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교장이 가지는 그 상황에서 학교장은 학교 전체를 경영하는 부분이고 또 학교장도 민원을 받잖아요. 민원까지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 됐죠. 지금 민원 처리에 이제 책임을 어찌 보면 학교장이 이제 지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고 여러 외부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고 또 장학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상황들을 교장실에서 이제 하는데 거기에도 교장 선생님이 있는 그 교장실에서 학생 분리된 학생이 올라와서 있는 맞는 부분도 결코 쉽지가 않다.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는 그런 현실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마음껏 분리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 좀 맡아주세요 하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게 교장 선생님들이 봤을 때도 그게 참 어렵다. 그래서 교육부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 지원이라는 공간 마련이라든지 또 인력 지원, 어떤 분이 맡아서 어떻게 교육시킬 거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전 이제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저랑 친한 애들이 독일에서 교수라는 애들이 있어요. 네, 독일에 사셨군요. 예. 근데 거기 제가 이제 한 2주 한 번 정도 거기 있는 애들이랑 통화를 하는데 독일 친구들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 독일 모 대학 교수하는 친구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독일 같은 경우에도요. 이 대학 같은 경우지만 이제 학생들이 성적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학교나 교수, 그러니까 교수한테 항의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그런 불만들 교수한테 개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네. 커미티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학교 커미티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법률적 검토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대 법으로 그냥 가는 건데 이게 비인간적이다. 근데 이게 비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비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학부형들이 항의할 때 선생님한테 직접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그런 행정부서를 하나 만든다는 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 가지고 충분히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것도 학교에서 지금 굉장히 좀 갈등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 민원 대응팀을 지금 발표하기로는 교감이라든지 행정실장 또는 교육공무직 뭐 이런 한 5인 정도로 이제 민원 대응팀을 만들어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 민원이 오는 것은 이 사실 담임에게 직접 오는 부분은 이제 해설 안 되고요. 그 민원 대응팀이 받았을 때 그걸 처리하는 그 분들이 과연 전문성이 어느 정도일까? 이제 교감 선생님을 정도 빼고 나면은 교육공무직이나 행정실장도 그 깊은 상담을 하기에는 사실 행정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처리가 과연 이렇게 합리적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직들도 지금 사실은 부담스럽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떠만 넘기지 말아달라는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또 주장한 것은 그 지역교육지원청에 민원대응팀이 이제 생깁니다. 네. 그 민원대응팀에서 좀 많은 것을 처리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학교에서 민원이 왔을 때 좀 크다 싶은 부분들은 위로 올려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처리 좀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학교가 처리하는 부분은 아주 좀 단순하고 좀 이렇게 처리가 까다롭지 않는 내용들만 처리하고 조금 복잡하고 조금 이게 좀 중요한 이런 민원들은 좀 지역교육청에서 처리하는 시스템 만들어서 그게 지역교육청에서 민원 대응팀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시행을 해보면서 과연 이게 이제 누가 과연 이 민원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좀 시행착오가 있겠죠.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과의 직접 이 학부형 이것만 못하게 하는. 예, 그거는 지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좋겠어요, 교수님. 제가 그 좀 이제 걱정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대규 원단체 대표로서 그 이게 지금은 국민적 공감대가 좀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이렇게 교권 침해가 심하다, 교육권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공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학부모님 중에서 과연 민원을 악성 민원을 하시는 분이 그 안 하시는 분이 더 많겠죠, 그죠? 물론 그렇죠.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상식과 네. 그 바른 생각을 가진 학부모님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잘못 들여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이제 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또 못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일부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으로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우리도 좀 반성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지만. 또 이게 이제 문제가 지금도 나온 게 그럼 아동 학대를 정말 이렇게 보호해 줬을 때 교원을 이게 전부 생활 지도로만 판단이 되고 교권 강화 쪽으로만 해석이 될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그 학교에서 좀 받아야 될 이제 인권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 좀 침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는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거 있죠. 이제는 선생님하고 좀 이렇게 민원이 아니라 상담을 좀 하고 싶고, 이거는 악성 민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가야 하는 과정들이 생겼잖아요. 이제 선생님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불편을 느끼시겠죠? 뭐 그런 과정에서 이 선생님과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 조금 이제 이렇게 서로 함께 가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서로가 좀 이제 의견이 다르다든지 좀 갈등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교육과 교권과 인권을 학생 인권을 균형을 맞추는데 함께 동참을 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좀 사사로운 그런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겨주시고,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금보다 좀 더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서로 간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법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법을 갖췄다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소드리는 것은 우리 국민적인 관점에서 이런 교육이 살아나는, 교육이 다시 정상을 찾는 운동에 우리 국민들 또는 우리 정부, 국회, 뭐 또 시민사회, 우리 언론까지 함께 좀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대한민국 교사들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당연히 믿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육에 관한 문제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주제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미래지향적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우울하지만 이것도 미래를 향한 지난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